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12일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다우존스 1.44% 상승, 나스닥 0.66% 상승, 반도체 지수는 0.33% 하락. 유로존도 다 양호하게 상승한, 독일 1.15% 상승한 그런 금요일 상황이고요. 자,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은 조금 조정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상해 종합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고 한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190원대까지도 강하게 밀렸다가 이중바닥 형성하는 1200원대까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는 이제 뭐 거의 논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왑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돈을 미국에 담보를 잡히면 600억 달러입니까? 500억 달러입니까?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달러 기조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스트레이트로 한 6일 정도 올라오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2217까지 추라이 했으나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코스닥은 나스닥처럼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여기 전고점을 돌파 가능한데, 매수세가 좀처럼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만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진단키트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상당히 강세 보였고, 카카오가 쉼없이 달리다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이버가 강하게 가는 그런 언택트 위주의 종목들을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 어저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엔터테인먼트는 JYP 주가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YG한테는 좀 조정받고요. YG 플러스 좀 조정받는 국면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그러면 진단키트 한번 보자면요. 시젠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젠텍도 갈 수 있다, 매수를 했거든요. 강하게 올라가고 차익실은 적당히 하고 나왔습니다. 흔들림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택트 온라인 결제 관련 중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도도 간다. 매수 적절히 잘해서 이것 또한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다 챙겨 놨습니다. 더 가면 어쩔 수 없죠. 좀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요. 자, 게임주 아까 보셨다시피 NC소프트도 이제 며칠 조정 받았다 이거죠. 월요일날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패턴이 비슷해요. 한 3-4일 오르면 한 3-4일 조정 받고, 또 한 3-4일 오르면 3-4일 조정 받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엔소프트 매수 들어가 있고요. 또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 강세 보이는 요즘인데 전일은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만 LG화학도 챙겨가면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49만원에서 고점에서 밀릴 때 조금씩 차익 실현했고 다시 재매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전고점 돌파 시도 월요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내지는 지금 매수하기에 부족함 없다. 없는 구간이다.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할 때 5만 2천원권 정도까지 밀릴지 몰라도 5만 2천원에서 5만 7천원 사이엔 충분히 주가 반등 나오면 5만 7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는 5만 7천원을 가져가되 좀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 사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렇게 안 사들어오던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사들어오기 시작해요. 기관이 좀 던져서 그렇죠. 그죠? 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약세인 이유가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3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오른 게 없어요. 그죠?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비하면 간 게 전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사 들어가는 거 무리 없다. 중장기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DI 봤고요. 자, LG전자 실적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발표 이후에 강하게 밀렸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니까요.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관심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닥터케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더 접근하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LG전자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좀처럼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하고 같아요.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볼까요? 올라주고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적당하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하게 관심 가져야 된다 아니면 별로다 아니면 중장기 정도로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용어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라 합니까? 사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LG전자 모양은 괜찮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성전기는 그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LG디스플레이 별로 관심 없어요. 바닥간에서 좀 올라오곤 했습니다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자, 현대차도 내수는 막 그만 할지 몰라도 수출이 완전 막혀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단기간적으로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현대모비스가 돌파 시도하다 그대로 꼬꾸라지니까 자동차가 약세인 게 자동차 간단하게 세 개 종목만 봐도 추세가 별로 좋진 않죠. 또 좋지 않은 섹터 조선주입니다. 이 조선주가 카타르발 수주 뭐 100척 했네 많이 하면서 그냥 푹 날아가더니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당분간 관심 끄십시오. 별로입니다. 다 꼬꾸라졌어요. 다 꼬꾸라졌습니다.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다 이런 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돌려낼 때까지는 관심 제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건설주도 현대건설을 가볍게 들어갔다가 이건 다른 액티브한 종목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1.5% 2%도 안되게 그냥 끊고 나왔는데요. 현대건설은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세는 아닙니다. 강세는 아니에요. 건설주 강세는 아닙니다. 자,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갖고 있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같이 좀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는 권역입니다. 자, 통신주도 과징금 소식이 있습니다. 500억인가 과징금 소식이 있거든요. 5G 아직까지 통신망 시원찮고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과열 경쟁해야 되니까 별로입니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주가가 그래요. 그죠? 자, 신세계 호텔 신라 LG생활건강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시원찮습니다. 다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있고요.
백화점 이런 쪽도 의무로 휴무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 백화점 이런 쪽 여전히 좀 시원찮은 상황이다. 자, 아무리 퍼스픽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제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한국 관광공사와 조인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자,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마트 다 별로예요. 자, 철강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차트가 하향이에요. 그럼 별로입니다. 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슬슬 나오겠죠. LG화학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2차전지 1위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52주 신고가, 그죠? 완전 신고가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초강세 보이고 있고, 전일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 별로 무리 없고, 일단 여기 49만원권에서 들어갔는데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챙겨 먹고 이렇게 저항권에서 조금씩 물량 줄였다 늘였다 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조금 조정받는, 월성이 이탈되면 좀 그렇습니다만, 21권 인근인 50만 3천원권 정도 적당히 조정받다가 반등 넣은 존이 보이면 단기로 들어가 볼수 있는데, 단기로 트레이딩 자신 없으면 LG화학은 돈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렌드가 가는 놈만 쭉쭉쭉쭉쭉 그냥 끝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50만 4천원권 정도로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 반등할 때 LG화학은 관심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유가하고도 관련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중에서는 최고로, 저 빅3 중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뉴스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빅3 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서는 최고로 주가 흐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접근하시려면, 자, LG화학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신규 매수는 삼성 SDI가 더 부담이 없어요. 20일 인근까지 조금 밀리거나 내일 돌파시도 딱 나오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SDI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S-Oil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했다. 이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원찮으니까 다시 경제 재개하다가 다시 봉쇄 조치 해나가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유가 관련 좋을 리가 없습니다. SK 케미칼 상당히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자, SKC 양호한 편입니다. 자,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한번더 치고 가는 상황. 야,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참 대단한 움직임이에요. 대단한 움직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잘못하면 조정받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야, 그럼 뭐할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잘 가는 주도주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비실비실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도주 종목군들이 이렇게 NH 한국 사이버 결제의 모습과 같이 조정을 좀 받으면,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해야 되지, 네이버와 같은 카카오 같은 종목을 지금 덜렁 사면요, TV 방송에서 지금 사라 그러던데 좀 무슨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하시라. 그죠? 닥터케인 그렇게 다 의견 드렸어요. LG화학도 사야 되겠는데 못 샀어요. 조정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서 딱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조정받으면 매수해 들어가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꼭다리 따라가지 마시고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NHN과 같은 종목도 양호하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NC소프트 좀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여기까지 20일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 앞전 패턴도 보면요, 한 3, 4일 쉬었다 싶으면 갑자기 퍽 올라가기 때문에 안 기다리고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좀 쳐져도 다른 종목군들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반등 나온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좀 들고 가도 되니까요. 앤소프트는 조금 며칠 조정받은 틈을 타서 과감하게 매수해 들어갔고요. 게임즈도 다양화합니다. 그죠? 더블 게임즈.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 하락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는 여기 구간이 매수 포인트거든요. 강하게 올라갔고 전일도 2.2% 이상 빠졌을 때 이거 관심 가지라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지지권 아닙니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본에 종가 인근에 1% 땡겨버립니다. 이런 포인트도 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JYP 신인그룹 데뷔했다 그러던데요. 요새 한알령이 해제되면 중국으로 공연도 가고 여러가지 광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 음원 수입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엔터테인먼트 요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YG엔트도 여기 부위에서 관심 가지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똑같죠?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런 부위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넷플릭스와 같이 집에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죠? 드라마 시청 많이 할 테고 넷플릭스 안에 한국 드라마 내지는 영화 공급할 때 스튜디오 드래곤 거 많이 들어가니까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양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죠?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 비교적 경기 방어 성향의 음식료 종목들이 잘 가는 편이고요. 음식을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으니까 스낵 같은 수요라든지 라면의 수요 이런 부분들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좋은 그런 부분들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도 마찬가지. 삼양식품도 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죠? 양호한 편이고. 자, 하이트진로가 또 다른 음식료 쪽에 강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호. 자, GS 리테일은 편의점 마트 안 가고 편의점 많이 간다 해서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오고 1분기요. 그 이후로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인근에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거 손절했어요. 이렇게 처지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자, CJ 대한통운 이제 집에서 그죠? 택배 많이 시키니까 배달시키고 하니까 CJ 대한통운도 여기 인근부터 관심 가지자 했습니다. 추세 좋게 잘 가고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유틸리티 관련 한전 이런 종목들은 그냥 땅굴 파고 있습니다. 땅굴 파요.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3만원 돌파할 것인가 라는 방송 올려놨는데요.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 흐름입니다. 자, 진단키트 개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임상실험 7월 16일부터 사람에게 임상실험한다. 동물에게 하는 임상실험 끝났고요.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지금 현재도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자, 33만원에 전고점 돌파한다면 이제 신고가 인근이 36만 7천원을 향해서 충분히 한번 돌파 랠리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램데시비르 물량을 7, 8월의 물량을 미국에서 90%를 독점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보건에 대한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종속되지 않으려면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분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날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시고 20일 이탈하지 않으면 30만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좀 더 단타 매매 가능한 분이라면 30만 인근에서 매수, 33만 인근에서 약간 매도,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팔았던 거 다시 추가
또 올라갔을 때, 아, 좀 주춤하면 또 매도. 그렇게 해라고 여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잘안 되면 30만 원 깨고 내려가는 상황까지는 홀딩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튼 헬스케어 매수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튼 헬스케어 블록대 소식에도 잘 밀리지 않습니다. 자, 10만 원권이 아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이긴 하나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원권 여기 인근에서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인근이 11만 9천원권대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사 동이 기대감 때문에 다시 21선 올라타는 양호한 흐름인데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지면, 그죠? 빠질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중에서는 닥터케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상승하기가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더 주목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고 우리나라 시장 출발 다시 했을 때 20일 코스피 지지하고요. 코스닥도 신고가 다시 강하게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좀 들어와야 강하게 갈수 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